오늘날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과학, 기술, 문화, 군사, 외교,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세계 1위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해서 소련 해체 이후 인류는 전례 없는 긴 평화기를 이룩하게 되는데 이게 전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단극체제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적은 분쟁과 번영의 시대를 열게 되었죠.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의 흐름을 알아봐야 합니다. 물론 미국이 처음부터 강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강대국이 되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는 강대국이 되는 과정을 알아보아야 하니까 미국이 북아메리카에서 영향력을 완전히 확대한 시점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미국이 태평양에 도달한 시점으로 말이죠. 미국이 태평양에 도달한 시점부터는 아메리카에서 미국을 상대할 적수가 없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모두 물리친 시점이었고 멕시코나 캐나다도 미국하고 국력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때부터 미국 내부에서는 분열하기 시작했는데요. 태평양과 대서양을 넘어서 팽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상황에 만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팽창주의자와 고립주의자 간의 논쟁이었죠. 이 과정에서 얻은 것이 바로 알래스카였습니다. 원래 미국의 계획은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카리브의 도서를 모두 구매하는 것이었는데요. 팽창주의자와 고립주의자 간의 갈등으로 알래스카만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의 주요 의원들은 강한 고립주의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제국주의 악행을 보고 고립주의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팽창주의로 나아가면 갈수록 세계에 더 많이 관여를 해야 했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국력 소모가 심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흑인이나 아시아인들이 미국의 구성원으로 통합할 것을 걱정하였기에 고립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팽창주의와 고립주의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미서전쟁이었죠. 원래 쿠바는 미국에게 있어서 반드시 얻어야 할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이 쿠바라는 땅은 미국에게 있어서 안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땅이었는데요. 당장 미 본토를 침공할 때 가장 빠르게 침공할 수 있는 주요 경로 중 하나가 쿠바였기에 미국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쿠바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쿠바는 스페인의 식민지여서 이 지역을 얻기나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미국은 다른 방법으로 쿠바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미국은 가파르게 경제규모로 성장시켜왔습니다. 이렇다보니 자연스레 미국의 경제력은 아메리카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미국인들이 쿠바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자 쿠바 내의 영향력은 스페인보다 미국이 더 강한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1894년에는 쿠바의 수출품 중 90%가 미국 수출품일 정도로 미국 의존도가 상당했던 상황이었죠. 사실상 쿠바가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이 쿠바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다보니 이것은 그대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이 스페인을 생각보다 빠르게 제압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쿠바를 독립시켜버렸는데요. 이로 인하여 미국은 팽창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점은 점령된 지역의 보안을 위하여 다른 지역을 점령한 지역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898년에는 하와이를, 1899년에는 웨이크성과 미국령 사모아를 점령하였는데요. 이는 미국 서부의 태평양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였고 미서전쟁을 획득한 필리핀의 빠른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는 미국이 필리핀의 신속한 해군전기를 위해 전략적 목적으로 파나마 운하를 개통시키고 파나마를 독립시켜버렸죠. 그렇다보니 카리브의 영향력을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도미니카 공화국에 미군을 투입하거나 버진 아일랜드를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니카라과에는 친미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미국은 팽창을 하고 있었죠. 모두 보안을 위해 이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후 미국이 완전한 강대국이 된 것을 보여준 것은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1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를 이끌면서 국제연맹을 주도적으로 만들었고 미국의 영향력을 아메리카에만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로 투사하려는 시도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주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의회가 고립주의 세력의 주축이었는데요. 미 의회는 미국의 국제연맹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도 하였고요.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 정부에 끊임없이 견제를 가하며 미국이 고립주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하여 팽창주의가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계 분쟁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경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한동안 고립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고립주의 정책을 깨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독일과 일본이었죠. 세계 대공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독일과 일본은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집권하게 됩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미국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이 지속적으로 팽창을 하다 보니 필리핀과 태평양 패권을 장악한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석유 금수 조치 등이 시행되다가 펑하고 터진 것이 바로 진주만 공습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은 제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더 강력한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강력한 경제력과 공업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때 당시에 세계 유일의 핵무기 보유국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미국의 영향력이 더 이상 정책적으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서 이것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유엔의 창설이었죠. 이후 유엔에서는 전쟁을 금지하는 국제법 체계를 만들었고 유엔이 깊숙이 세계 분쟁에 관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기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널리 퍼뜨릴 수 있게 했고요. 세계 금융 시스템을 수립하여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명목상의 이유는 세계 대공황과 세계 대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브레튼 우즈 협정이었죠. 브레튼 우즈 협정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협정이었습니다. 이 결과로 생긴 것이 바로 세계은행과 IMF였고요. 무엇보다도 미국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한 금 본위제가 채택됨으로써 미국은 막강한 경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에 두고 자유 무역 체제로 굴러가게 되죠. 그렇다 보니 미국은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했습니다. 이 브레튼 우즈 협정 체결 때 미국이 내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구립주의를 타파하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미국 시장을 외국에게 개방하는 것이었으며 미국의 해군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해상 무역로를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은 이 해상 무역로를 보호할 군사력과 세계의 무제한 접근기를 부여할 막강한 소비 시장을 구축해야 했죠. 이미 충분하긴 했으나 이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했죠. 이러한 과정에서 마셜 플랜이 생기고 미국의 계획대로 차차 진행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또 다른 맹주였던 소련은 이 문제를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소련은 손을 잡고 히틀러를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2년간의 차이는 동맹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죠. 소련은 미국의 이러한 팽창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당장 마셜 플랜을 통하여 미국이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니 소련은 이것에 대항하여 코메콘이라는 독자적인 경제 블록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에게 있어서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소련이 코메콘을 설립하게 되니 미국과 소련은 서로 갈등을 이어나가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은 소련을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시도하다 보니 미국과 서방 세계는 소련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나토를 설립하게 되죠. 이후 미국의 전략은 하나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바로 봉쇄 전략이었죠.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미국이 전 세계 모든 곳에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목표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와 동맹을 맺고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저지선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소련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비밀리에 수십 개국이 개입한다는 식으로 소련을 철저히 봉쇄하게 되었죠. 이로 인하여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이 개입한 분쟁만 해도 수십여 건이 넘었고 이는 결국 오늘날의 복잡한 국제관계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경제 위기, 민족 문제와 분쟁 심화, 이데올로기적 모순으로 인하여 소련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을 했던 소련이 이렇게 몰락을 하다 보니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세계 정세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 관리 덕분에 한동안 세계는 전례 없는 평화기를 보내게 되죠. 물론 작은 분쟁들이 있었지만 이전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한 평화기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테러의 전쟁이라는 미국의 실수가 겹치게 되면서 미국의 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은 다시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고립주의 성향이 다시 퍼지게 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이죠. 이후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신냉전 시대로 이어지게 되죠. 그것이 오늘날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남북 전쟁 이후 미국의 흐름은 고립주의와 팽창주의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역사도 고립주의와 팽창주의의 대립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신냉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